오늘 5월 25일 요한복음 10장에 왔습니다. 10장은 양의 문이다 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 말이 참 귀한 말이죠. 예. 자기를 분명히 밝혀주시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문 말고는 집안에 들어갈 길이 없지요. 그래서 문을 단속하고 잠그고 문으로 들어다니는 겁니다. 그 자물쇠를 문에 넣지요.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도 짐승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다른 게 못 들어게 하고 문을 단속을 해야 되지요. 어떤 목자는 밖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문에 누우는 겁니다. 자기를 거쳐야만 들어가도록. 그래서 정말 양을 지키는 문지기 목자 모습이죠. 자, 진실을 말한다.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간다. 이일 때는 문으로 못 가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서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예.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다 온다. 음성을 따라온다. 개가 얼마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반가워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경계하고 치솟대지요. 음성을 안다. 양의 특징의 하나는 눈이 좀 어두운 겁니다. 그 대신에 귀가 커서 귀는 잘 알아듣지요. 양은 꼭 무리를 지어 다니려고 그래요. 혼자는 절대 안 다닙니다. 혼자 있는 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누가 나가면 그 길로, 그 양들이 다니는 데는 길이 다 나 있어요. 꼭 그리만 다니는. 그 다음에 양은 아무 무기가 없지요. 뭐 잘 달리기를 합니까? 무슨 무기가 아무것도, 이빨이 강합니까? 그 양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별로 키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목초지기 때문에 양을 주업으로 기르는 거죠. 자, 양을 지킨다, 양을 친다. 요즘은 양 치는 게 힘드니까 개의 도움을 받죠. 훈련된 개는 양을 잘 지키고 몰아오고, 뭐. 그래서 그 양을 셰퍼트라고 부르죠. 그게 목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셰퍼트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양.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양의 문이다. 7절에 그랬죠. 진실로 말한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익숙한 양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6절에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비유를 다시 풀지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을 이용해 먹고 때로는 죽이고 뺏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가 있고, 그렇죠. 정말 양의 보호자요 목자인 사람이 있다. 언제나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 뺏어 먹을 사람 있지요. 진정 나를 생각해 준 사람도 있지요.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음성을 서로 알아듣습니다. 물론 잘해주니까요. 그리고 잘 따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들어가는 문도 하나뿐이다.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그렇죠? 특별히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9절도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는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사귐, 풍성은 계속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 기독교인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오는 거다. 예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거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아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임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다. 그 외에 누구로 아니죠. 자기도 아니죠. 자기가 예수인다고 조금은 되겠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지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쳐주시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어떻게 부추기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자기를 다 주는 그런 분도 있죠. 예수는 생명을 바쳐준 목자다. 참 목자죠. 선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와 싹꾼이 나오죠. 싹꾼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임금 받고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돈 받고 하는 거지 자기 정성을 다하지 않아. 위험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런 헌신까지 하지 않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양은 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알지요. 관계가 좋지요.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 빛이 있는 삶이고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것이 어둠의 삶 아니에요. 눈 뜬 게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부간에 둘이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이 집이 어두운 집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집이고 캄캄한 집입니까? 미움이 어둠이고 오해가 어둠이란 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다면 서로 헌신이 있다면 큰 빛이 있는 집이지. 예수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예수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크신 사랑을 알고 좋아지지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믿어야죠. 선한 목자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시작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가야 되고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거고, 삶은 예수 생명을 얻는 거다. 풍성히 얻는 거다. 그리고 선한 목자 인도를 따라가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풍성해요.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언약도 풍성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앞을 잘 못 보고 무기도 없고 뭣도 없지만 나를 돌보시는 주님, 선한 목자 주님. 이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대명사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계시니.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 받고 나도 그 예수님의 목자장, 그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교사도 목자에만 가져야 되고 리더도 선한 목자에만 가져야 되고 목회자도 말할 것이 없고요. 정말 이용해 먹거나, 그렇죠, 뭘 뺏어 먹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좋은 리더예요. 그리고 신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스럽고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 저 사람 친절해지면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러면 누가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까? 예. 정말 저분은 나를 기도해 준 분이다. 나를 사랑한 분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주는 분이다. 예수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다. 그 다음 예수님은 15절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희생이지요. 어떻게 사랑한 줄 압니까? 희생이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합니까? 희생을 보면 알죠.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 준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준 것, 가장 큰 사랑이고 은총이죠. 거기서 사랑을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 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죠. 은혜가 풍성해지죠. 성령도 거기에, 그래, 그건 사실이야, 확인시켜 주세요. 생각할수록 은혜가 크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16절 이하는 예수님은 다른 양,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이방인 양들도 전도해야 되겠고 구원해야 되겠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고, 이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기 원하니까. 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찾는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있으시죠. 잃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사랑 은혜 받은 분은 똑같이 그런 복음 전도와 선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17절에는 목숨을 바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양을 안다. 양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목숨을 바쳤고 다시 목숨을 얻어요.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로, 영생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11절 이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주지요. 14절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16절 이하 양들을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의 삶도 목자였고 특별히 야곱이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목자의 삶, 유명한 다윗도 목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영생을 준다. 성령을 주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에요. 네 안에 샘물이 솟아나게 할 거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 먹으면 배부르 먹고 만족하고 힘을 얻어요.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제 11장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로 여러분 인생이 확실히 고정되어야 됩니다. 방황할 것도 없고 다시 가서 어디 알아볼 것도 없고 기웃거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뭘 가지려고 했을 것도 없어요. 예수로 풍성해지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목자,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지켜주니까 생명을 바쳐주니까 언제나 복지를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10편 23편 유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고 순종하면 푸른 풀밭이 있고 순종하면 좋은 시냇물이 나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거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원수가 있어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예, 기도합시다.